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이런 나라가 없죠. 아,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아, 오늘은 이제 광화문 광장에 좀 결판을 내야 될 텐데, 참 오늘 낮에도 엄청 많이 모이셨는데, 자, 이런 나라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당연히 효자동 1번지에서 정숙 씨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런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엄청난 짓을 벌이고 있는, 전화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와대 전화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이거 문재인 씨 전화 아니에요? 我是 문재인. 중국말로. 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중국말로 인사를 하고, 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제가 또 졸았네요. 제가 요즘에 중국물 보다 보니까 또 꿈자리가 좀 잘하네요. 아, 꿈을 중국말로 꿔? 당연하죠. 우리는 또 중국이 큰 봉우리면 우리는 작은 봉우리 아닙니까? 중국이 큰 봉우리고 우리 자 아주 이제 대놓고 중국의 속국으로 가는구나. 우리는 우리 진핑이 형의 동생이죠, 저는. 시진핑의 동생이고 김정은은 김정은의 동생이고 꼬붕이고. 김정은 위원장님이죠. 아, 김정은한테는 그게 뭐야? 꼬붕이야? 아니, 위원장님이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뭐냐고 김정은한테. 동반자 관계 아니겠습니까? 동반자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아이, 나 진짜. 그럼 뭐 중국말 그거 말고 또 하는 거 있어요? 뭐 중국집에 가면 라이 라이 이런 거 합니다. 라일라. 아유. 아니, 중국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거 큰일을 저지르네. 또 아니,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그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이거 국가 기밀 시설이고 엄청난 건데 여기에 중국인을 합격시키면 어떡해요? 아주 다 빼돌리려고 중국으로. 아, 뭐 그것은 채용을 하다면 실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반이 실수를 해도 국가 저 기관산업연구원에 외국인을 여길 채용을 시키면 어떡해? 그것도 우리 저 호시탐탐 넘버는 중국인을. 뭐 한국말을 워낙 잘하니까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이 스파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우리 문교 박사님도 제가 또 한국말 잘하니까 이게 북한 사람인지 뭐 헷갈리잖아요. 실토했구나. 하하하하. 북한 사람이에요? 뭐 저는 뭐 북한에서 부모님이 시장민이죠. 그 마음이 북한에 가 있는 거죠, 지금? 마음만이 또 우리 평양에서 냉면 먹으면서 우리 김정은 위원과 그 덕담을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평화 구상을 또 하고 싶죠. 그럼 거기에 지령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하, 뭐 그것까지는 얘기도 안 드리겠습니다. 간첩이에요? 그런 소리도 있던데? 간첩이에요? 제가 어떻게 간첩입니까? 저는 첩도 안 줘요. 우리 정숙 씨만 바라봅니다. 첩도 안 듣다. 아우, 나 진짜. 아우, 머리 뻣뻣해. 지금 저 간첩 스파이들이, 특히 중국 스파이들이 많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그저께. 근데 어떻게 원자력연구원에 중국인을 합격시켜? 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실수를 갖다가 이렇게 또 이거? 하니까. 아이고, 실수로 대통령을, 국민들이 실수로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아주 온 나라를 실수로 다 만드네. 아유, 기도하고 계세요. 최소한 10년입니다. 10년 어디 가 계실지 알죠? 예? 거기서 나와서, 예? 하와이 아닙니까? 예? 하와이 아니에요? 하와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하와이, 니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같은 소리. 감옥이라고 있어요, 감옥. 가서 콩밥 드실 생각이나 하세요. 자, 콩밥 동무 내가 저 전화해볼게요. 같이 콩밥 드실 분. 어이, 국이! 어이, 시금치 꺼! 야, 무 꺼! 배추 꺼!
삶은 소대가리국. 예, 좋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야, 이거 자. 아이고, 여기 국시도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는 소머리탕이 일품입니다. 아, 삶은 소대가리. 저, 그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당신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문재인 씨하고요 같이 저 감방 들어가면 내가 삶은 소대가리국 저 사식 두 그릇 넣어드릴게. 하나는 문재인, 하나는 국시 당신. 자, 이게 근데 당신 변호사도 지금 묵비권 불리하다고 묵비권 하지 말랬는데 뭘 믿고 지금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어요? 묵비권은 권리입니다. 아, 근데 변호사도 말리는데? 예,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뭘 말해요? 묵비권은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재판장에 가서도 묵비권 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 정경심 씨랑은 요즘 뭐 면회 자주 가시나? 어떻게 됐지? 정경심 참? 저희 아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누가 건드려? 건드리긴 내가 언제 건드려? 인륜의 문제입니다. 인륜 같은 소리야. 그거 다, 온 가족이 저 기생충 영화의 가족처럼 다 그렇게 했던데. 가족 사랑은 대단한가 봐요, 그래도. 이제부터 묵비권으로 행사하겠습니다. 묵비권이 아니라, 아, 내가 묵비권한다. 아, 내가 끊는다. 끊어. 아이, 당신하고 통화해야 열만 받아. 자, 우리 그래도 보수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연결합니다. MB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아, 왜 이렇게 전화했어요? 예? 왜 이제 전화했어요? 아, 기다리셨구나. 아, 제 전화를 기다리시는군요. 아, 집에 전화 온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소리들만 예 하고 전화만. 야, 그렇게 바빴던 사람이 지금 찾는 분이 없군요. 그럼요. 아, 이거 참 소외감 느끼시겠네. 그래도 큰온 세상을 주름 잡았었는데, 그죠? 그럼요. 내가 아. 부시 대통령하고 이제 골프도 치고 했는데 지금 그러게. 남은 사람은 없어요. 에, 그러게요. 근데 저 한번 여쭤볼게요. 영국 보수당이 총선에서 압승했어요. 그러면 보수당이 영국에서 총선에서 압승했다. 그럼 한국도 이제 보수당이, 한국당이 압승을 해야 될 텐데,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압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네. 영국에서 지금 총리가 네. 너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 예. 보리스 존슨이라는 총리가 네. 인정을 못 받았다가 네.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하니까 네. 인정을 받았다고요. 아하.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황교안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제 압승합니다. 아, 압승합니까? 당연하죠. 그 지금 한국당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압승해요, 지금? 그러나 지금 지구력 있게 가야 됩니다. 아, 지구력 이렇게. 저거는 결국 체력 싸움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구력 있게 길게 뽑아야지. 예. 뭐 지금 뭐 민주당이 A라고 했다가 뭐 그러면은 우리 B권 했다가 이거 일일비하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아, 지구력 하면 우리 MB 대통령이 이제 체력 좋으시잖아요. 아, 그런데 테니스하면 또 지금 MB고. 테니스 요새도 치시고. 요즘 못 쳐요. 아, 요즘 뭐 치세요? 아, 날 추워서요? 지금 집안에 명기들이 지금 테니스 채들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집안에 그 명품 테니스채 라켓이 있구만요. 그, 저, 사모님이 다 분질러 버리지 않으셨나요? 아이 그 우리 와이프 몰래 몇개 숨겨놨죠. 아, 숨겨놓으셨구나. 그, 아니 저, 비상금도 숨겨놓으시나요? 비상금.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 추징금 예.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계속 쓰잖아요. 예. 내 테니스채도 그런 겁니다. 아, 그 전두환 대통령 지금도 따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지금 그렇게 측근들이 따르는 것 같지 않아서요. 아, 그래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이동관이라고. 아, 이동관, 전, 저, 청와대 수석. 응. 그 이동관이는 지난 그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저, 아직도 추종하나요? 방송에 나오대.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우리 이 박사가 해줄래요? 아, 저, 장모님이 좋아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아니 이게 박사가 해줘야지. 아니 장모님 저는 못해. 아니 저는 뭐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우리 MB 대통령을 아주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장모님 그 건강하세요. 네. 막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장모님 아주 건강하고 계십니다. 문화생활도 하세요. 네. 저희 장모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저 초대해도 오실 수 있나요? 못 오죠. 지금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 참, 같은 연금 비슷하게 돼 있구나.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 장모님 모시고 한번 저 MB 대통령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그 회를 좋아해요. 아니, 우리도로 해 가져오라고? 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 대통령 집에 지금 우리가 가면 거기서 뭐 밥상 차려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긴 장대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주면 됩니다. 회를 또 남겨달라네. 알겠습니다. 제가 회 싸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네네. 아이고, 이번에는 저, 철수 씨, 미국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철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철수입니다. 예. 아니, 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이거 좀 충격 받으실 텐데, 정치 지도자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비호감 1위가 철수 씨래. 에? 아니, 실망입니다. 아니, 문재인보다도 더 나쁘게 나. 1위가 안철수 씨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러나 저는 예. 할 말이 있습니다. 뭐할말 해보세요, 뭐라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참나. 저 안철수를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에이, 워낙에 모르네요. 호감도 1위가 누군 거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호감도. 누구죠?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에이, 당신은 비호감 1위고, 호감 1위 누구 거 같아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누가 1위가? 한번 맞혀 봐요, 한번. 누군가요? 저 알아맞히지 못하겠네요. 아, 그래요? 이낙연 씨가 50% 1위예요. 아니, 이낙연 총리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저 안철수가 정치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뭔 정치를 바꿔요? 지금 뭐가 바뀌어? 정치를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왜그 서울시장은 양보했고, 그 다음에 왜 문재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저 제대로 그 문재인을 잡았으면 그때 이 안철수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안철수를 비판하는 자 누굽니까? 나다! 나다! 야, 잘하시네요. 그래. 아, 저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계세요. 오지 마시고. 뭐 여기 와봐야 이제 인기도 없으니까. 아, 비호감 1인데 뭐 와봐야 뭐 소용없고. 미국에서 소세지나 많이 드. 아, 거기서 소세지 안 드시는 거. 뭐 드세요, 요즘? 예, 요즘에는 그 마라톤을 하느라 가볍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가볍게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식, 뭐 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요. 아, 선식. 그리고 과일 위주의 식단을 챙깁니다. 근데 저 부인이 상은 차려주긴 차려줘요. 부인이 엄청 세다고 소문 났던데. 뭐 소문이 뭐 괜히 근거 없이 있겠습니까? 실토하네. 아유, 엄청 시야에 밥상도 안 차려주실 것 같다. 그죠? 원래 그 나이가 들면 외로움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게, 외롭게 사시는구나. 아이고, 부인한테도 관심 받고 사시는구나. 네, 열심히 그렇게 사십시오. 아이고, 네. 아이고, 이 박원순 씨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이거 안 오네. 아이고, 궁금해지네. 또안 오니까. 내가 해야 되겠네. 아이, 박원순 씨! 여보세요? 아, 삐졌어요? 왜 전화 안 해요? 아니, 요즘에, 네. 아니, 저도 항상 이렇게 박원순을 마지막에 부르니까, 아니, 타이밍을 언제 잡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도 불러주는 게 진짜 이제 영광인 줄 아세요? 무슨 방송에서 당신을 누가 찾아? 지금 나니까 그래도 찾아주는 거지. 첫 번째로 불러주세요. 아니, 근데 정치 지도자 비호감도, 아, 여기도 저몇 퍼센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워낙 그 법령 외모에다가 제가 또 가난하잖아요. 어떡하? 아유, 호남형 외모야? 참 제가 호남형 외모다.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아? 비호감도. 아니 뭐 0%에 가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그 희망사항 얘기하지 마시고 비호감도 무려 51%. 예, 과반이 네. 넘었어요. 51% 비호감도. 아이고. 싫어해요. 예? 두 명 중에 한 명은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온 국민 두 명 중에 한 명은 아주 비호감이래. 아주 머리털 아니, 보기도 싫대. 아니 저같이 청렴하고 청렴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아니 머리카락도 이렇게 많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 아니, 머리카락 자랑은 더럽게 하네. 그건 좀 심어놓고 좀 아유 나도 심어야 되겠다. 네 한번 심어보세요. 심어보면은 아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맨날 군대 얘기하잖아요. 아, 아, 조용히 해. 저 머리카락 얘기 그만하시고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래.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이나 신고 앉았고 그거 자랑이나 하고 앉았냐. 아유 그 비호감도 51% 나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아니, 한번 스스로 예, 생각해봐 한번. 예? 이유 모르겠어요. 51%. 아니 저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미운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아니 청년들한테 이렇게 배당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은요 당신들한테는 미움을 받지만 그래도 저 우파 시민들한테는 요즘에 재평가되고 있어요. 점점 12.12 사태 12.12 날 그때도 부하들 저 동생들 쫙 모여서 기념 오찬하고 예? 욕도 좀 먹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그렇게 따르는 사람인데 당신 뭐 은퇴하면 따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2.12 사태 때 네. 그 기념 오찬을 오늘 어젠가 뭐 며칠 전에 해가지고 예. 예? 전두환이 그 샥스핀 요리를 먹었잖아요. 그 뭐 어때? 샥스핀 먹으면. 예. 아니 저 같은 가난하고 또 라면만 먹고 또 이런 서민적인 사람들을 왜 무시당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불아치지 마세요. 뭔 라면만 먹어. 맨날 좋은 거 다 드시면서. 제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을 따라가서. 가난한 게 무슨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자꾸 얘기 코스 가난 코스프레라고 그래. 맞아 끊어버려야지 그냥. 가난 코스프레를 하고 그래. 신발 떨어진 거 일부러 막 깨지게 만들어서 입고. 아이고 예. 이상민 PD였습니다. 네. 정치 코미디입니다. 이게 뭐 가짜 뉴스다 이런 걸로 시비 걸지 마세요. 정치 풍자, 성대모사. 네. 팩트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시비 걸지 마십시오. 재밌게 한번 해본 겁니다. 네. 여러분도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이쪽에. 네모난 거 있죠? 누르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